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삿포로 4일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똥머리를 했고요. 오늘은 오타루라는 지역을 갈 거예요. 기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JR선 타러 갑니다. 플랫폼 3. 뭐 좀 먹고 싶다. 삼김을 샀다. 이거 복숭아 먹어보고 싶어요. 여기는 미나미 오타루역. 열차에서 바다를 지나왔는데 바다가 여기에도 보이는지 몰랐어요. 여기 해안가 마을이었구나. 전혀 몰랐네. 생 복숭아 과즙 맛이 납니다. 오타루역 한 정거장 전에 미나미 오타루에서 내려서 여기에서 구경하면서 오타루역 쪽으로 가면 된대요. 또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짠! 바닷가. 양산 가져올걸. 아니, 해가 너무 뜨거운데? 삿포로 돌덕 때문에. 바람까지 막 뜨끈하진 않은데 해가 너무 뜨거워요. 뭐야. 거리가 너무 예뻐. 아, 여기가 오르골당인 것 같은데? 와, 근데 너무 예쁘잖아. 아기자기해. 여기는 오타루 오르골당. 오석함이야? 오. 엄청 넓네. 이것도 오르골인가봐요. 이건 투명 오르골인가봐요. 초밥르골. 겨울연가 노래 아니야? 따디따디단딴딴 따단따단딴. 열리나? 오, 열었더니 오, 투명 피아노. 신기해.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예쁜데 난 겨울에 안 왔잖아. 여기 좀 예쁜데. 예쁘다. 소리 좋아. 여기 르타오 치즈케이크 파는 곳인데 이게 르타오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공항 가서 살려고.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어떡하지? 오, 이런 것도 있어. 오, 아이스크림이랑 휘낭시에도 있다. 여기 2층에 카페도 있거든요? 대기 있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요게 가장 유명한 치즈케이크인 것 같고 이건 세트로 해서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치즈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기가 치즈케이크가 대표 메뉴인 것 같아가지고 치즈케이크 하나랑 그 초콜릿 초콜릿이라는 것도 시켰습니다. 쇼콜라 쇼콜라 더블 프로마주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1556입니다. 1556 유명한 메뉴부터 먹겠습니다. 크림 여긴 약간 더 무스 같은 느낌이고 여기 밑에는 조금 더 케이크 같은 느낌. 완전 맛있어. 크림이다 크림. 위에도 크림이고 여기 밑에도 크림 같아. 여기 밑에가 치즈케이크 같아. 층이 다섯 개나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일단 다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맛집인데? 막 엄청나게 달지도 않아요. 자연이 시작되어가지고 카페가 너무 아파서 여기 카페로 온 거거든요. 약 먹고 좀 쉬려고 그러다가 배가 좀 괜찮아졌고 그리고 일본 와서 갑자기 릴스 올리는 거에 맛이 들려서 릴스 하나 만들어서 올렸어. 배가 안 아프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회복됐어. 이제 다시 나갈 거예요. 여기 이런 유리 관련 제품들 파는 곳인가 봐요. 너무 예쁜,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살래. 목걸이. 예쁘다. 이런 거는 이제 공장형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좋거든요.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예쁘다. 아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그거 아니야? 로퍼트의 눈물 모양인데? 너무 귀엽다. 얼마예요? 1760이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귀엽죠? 너무 귀여워. 여기 안에 사고 싶은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도 유리 공방 같은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눈으로 찜뽕 해놨습니다. 어떻게 다 사고 싶어. 아울렛? 시음할 수 있습니다. 로컬 와인 홋카이도. 오. 여기는 뭐야? 여기도 약간 디저트 같은 거 파는 데 같아. 여기도. 뭔가 이제 딱 관광지 느낌 난다. 이런 거 많이 팔고. 어? 내 키링 친구들이다. 여기 또 다른 유리 파는 곳. 예쁘다. 약간 인센스. 이거 예쁘다, 예쁘다. 미피샵도 있고요. 여기도 요바리 메론 판다. 근데 여기는 더 훨씬 비싸요. 800엔. 길거리 음식들 많이 파네요. 여기 와규 쿠로사와거든요? 저는 이것도 맛있겠다. 장어 와규 닭. 이렇게
교카츠 세트가 먹고 싶습니다. 면 먹었습니다. 야, 야. 갈려, 갈려. 유리 풍경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오타루. 우와, 이게 뭐야? 겁나 커. 까마귀야? 까마귀 데스까? 덥다 데스. 유리 제품 파는 곳이 엄청 많다. 오타루, 오타루, 오인형. 오타루 풍경이 예뻐요, 근데. 오, 예쁘다. 오, 사람 많아. 저 밑에도 사람 많네. 여기, 여기 막 건물에 담쟁이 덩굴이 있어서 더 예쁘네요. 저는 오타루에 왔습니다. 여기는 카마에이라는 어묵집입니다. 공장 직영점이래요. 사람 많다. 미소난발 히라텐. 뭐가 이렇게 다 팔렸대요. 대빵 크다. 치즈? 치즈 완. 어, 디스. 다양한 어묵을 팔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신기하네. 저는 이렇게 두 개 지금 먹어볼게요. 이거는 딱 이거 이거는 아니다. 딱 매콤 달달. 나니라는 카페고, 아까 처음 갔던 요리샵에서 컵을 많이 샀어요. 두 개는 엄빠 갖다 줬어.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어. 아, 나 근데 에스 커피 마시고 싶은데, 일본에는 에스 커피를 잘 안 마셔. 아니 난 이게 크림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치즈인가 봐. 치즈 타르트. 그때 약간 페스트리인가 봐. 맛있네. 여기 근데 여기도 르타오 써 있어가지고 이 카페도 르타오 관련 카페. 아 체력 공전.
가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 너무 피곤해서 일부러 지정석에서 코를 끊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것 같고 자리가 많이 널널해가지고 빈자리에 사람들이 다 앉아서 가요. 가격이 근데 두 배 차이 나거든요. 씁쓸해요. 받았었는데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1층 갔더니 그냥 다시 주더라고요. 그 여권도 확인 안 해서 그냥 하루에 몇 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마지막 끼니를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라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닫은 것 같지만 닫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픈이라고 써있죠. 전혀 오오오 우와, 인테리어 특이해. 우리 4 그룹스 are waiting. 아, 오케이. Yeah. Could I have your name? 오. Miss O. 여기가 다른 카레집보다 맛있다. 여러 군데 가봤지만 여기가 제일 맛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프라이빗하고 좋다, 이거. 1인석. 일본어로 써있는데 구글 번역 돌렸습니다. 치킨 카레에 브로콜리 추가 그리고 레몬 라임 소다 시킬 거예요. 라이스 사이즈 스몰 했고 매운 단계는 10단계 했습니다. 블로그에서 8단계가 그냥 칼칼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10단계 했습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왔는데 깨 걸렸어요. 브로콜리 튀김 추가. 너무 맛있겠다리. 국물. 10단계. 신라면보다 좀 매운 것 같아요. 맛있다. 여긴 조금 더 맑은 느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브로콜리가 진짜 맛있다. 고기가 완전 잘 찢어져요. 너무 맛있다. 완전 뭔가 해장될 것 같은 맛. 카레가 시원해요. 얼큰하고. 너무 좋아. 연근. 난 이런 고인 야채가 너무 좋아. 국밥이야, 국밥 거의. 저는 스프 카레집을 두 곳 갔지만 둘 다 맛있어. 근데 스프 카레 킹은 확실히 크림이 들어가는 맛이 나요. 여기는 완전 맑은 칼칼한 국밥.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공항 가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돈키호테도 안 갔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기 앞에 간단하게 편의점 처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짐은 이렇게 다 쌌어요. 고고! 파미리마또. 이런 걸 좀 사가면 좋지 않을까요? 유부랑
유에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있다 이거 배짱거 2개 사고. 이거 맛있어. 헐 스팸 감자칩 새우 감바스맛?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삿포로 클래식이 여기에서만 유통되는 그거래요. 삿포로에서만. 이거 됐다. 할인. 편의점에서 산 거 다 집어넣고 공항 갑니다. 그래, 끈이가. 안 해?